주말 사이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나름대로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공포에 떨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주 후반에 갈수록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부족하다 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13%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1% 그리고 0.47%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도감을 주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초반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세를 띠고 있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 함께 보시죠. 침착해지는 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9일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1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개월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난 월요일에 급등을 했던 빅스 지수, 그래도 꽤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 추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해진 시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금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0.87% 강세였고요.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산업재 섹터였습니다. 0.01% 내렸는데 내림폭이 적었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라이 릴리가 정말 가장 큰 상승 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특징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지켜볼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라이 릴리 5.5%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후발주자가 되겠는데 노보노디스크를 제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발표 이후 조금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9% 소폭 올랐는데요. D23 엑스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즈니의 컨퍼런스 콜과 비슷하다, 투자자 설명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테마파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 경영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합니다만 이 소식이 금요일장 후반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 0.8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순익은 상회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5%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원 소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비가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여행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실적이었고요. 이로써 에어비앤비의 충격은 거의 다 극복해냈습니다. 에퓨 뷰티, 미국의 가성비 화장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14% 이상 급락세를 보였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그렇다면 확인을 해볼까요?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2년물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통화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10년물은 물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이 이렇게 오름세로 홀로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0.85% 상승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침체 우려는 덜고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국제금값 0.41%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름대로 안정세를 찾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안도랠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며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지난주 월요일에는 다우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3% 이상 빠지며 그야말로 블랙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과장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투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 쭉 감소하면서 월가는 경기 침체 우려 판단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7월 초중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주 등에서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월가는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허리케인 베일이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즉, 7월 실업률이 치솟던 것은 일부분 베일을 영향하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7월 수치가 일부분 과장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8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엔캐리 청산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도움이 됐죠. 고용 침체가 가장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고 일본은행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당분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9월 금리가 25BP 인하할 가능성을 51.5%로 보고 있습니다. 50BP 인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9월, 11월, 12월 연달아 빅컷을 예상했는데 이제는 점차 25BP씩 순차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기대치가 다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JP모건은 3분의 2 정도는 청산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그 누구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미국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다시 나오거나 일본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엔 다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9월 FOMC 전에 두 차례 물가 지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8월 지표가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가 매우 중요할 전망입니다. 일단 수요일 나올 7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승률은 마이너스 0.1%로 깜짝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에는 다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9%로 지난 6월 상승률 3.0%보다는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월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조적 흐름을 볼 수 있는 7월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별 상승률은 7월 0.1%에서 0.2%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3.3%에서 3.2%로 소폭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 수치만 나온다면 9월 25BP 인하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근원 물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인다거나 전년 대비 2% 중반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시장은 다시 50BP 인하에 보다 베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가 열리 전까지는 9월에 한 번 더 나올 8월 물가 지표를 봐야 합니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9월 수치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가 강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2% 목표를 웃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정책, 주택시장, 지정학적 위험 등 요인이 물가의 상상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바라는 만큼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이죠. 특히 보먼 이사는 7월 실업률 4.3%도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데 이들이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해고율이 여전히 낮은 점도 실업률 지표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9월 FOMC에서 연준 이사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파들이 기존 입장을 얼마나 바꿀지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다만 데이터가 계속 둔화세로 나온다면 매파들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매파 목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연쇄 빅컷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5bp씩 점진적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